깊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시골 마을. 이 너른 산골에서 부부의 숨바꼭질이 한창입니다. 석관이 아빠! 석관이 아빠! 오늘도 술래는 아내 차지? 제기야! 어딨어? 누가 이 댁 남편 못 봐시오? 이장님 오늘 못 보셨어요? 안 봤어요. 새벽부터 가태로 갖다 놓고 이제 들어왔잖아. 거참 대충 숨지. 대체 어디 숨은 거래요? 에이, 더 죽겠구만. 어디 간 거야? 어디? 제기야! 나 짜증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 숨바꼭질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술래, 아니 여자의 촉은 대단합니다. 산 넘어 고요한 바다. 제기야, 뭐해? 여기까지 기어이 찾아내는 걸 보면 말이지요. 오, 천지 책게 만두고. 거기는 못 잡았어. 참나. 거기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열어야지. 못 잡았다니까. 어미, 이거 뭐 이제 지렁이만. 가야지. 어디까지 들러? 가야지. 할매 그 정면 그것도 해주고 수도꼭지도 건져주고. 언제 나오셨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아침에요. 밥도 안 먹고. 낚시 오면 배고픈 줄 몰라. 이 진짜 아들 같으면 한 개치 박아버리고 싶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남편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마을에도 큰 비가 예고된 상황.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매! 지금 할머니 집에 그거 곤친하고 이장님 잡아왔다고. 집단방에 안 했거든 괜찮은데 금방하고 여 집단방 그거. 아, 두 개만? 아. 혼자 지내는 어르신 댁을 살피는 일이지요. 할머니!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대부분인 이 마을에서 부부는 큰아들, 큰 며느리나 다름없는 셈인데요. 요거 먼저 곤치고. 덕종을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집집마다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훤한 사이긴 합니다만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요. 오, 좋네요. 여기랑 부엌이랑 큰 방이랑 다 있는데요. 전등도 고치게요? 63하고 사는데 반이 혼자 살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줄 남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봐봐, 오늘 낚시 안 갔으면 딱 좋았잖아. 취미생활도 하면서 살아야지. 맨날 일만 하고 사는데. 그만하거나 내가.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때되면 알아서 뭐든 착착 돕는 일꾼 부부. 어르신들 든든하겠슈? 해줘야 되고.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좋네. 해줘야 돼. 좋네. 오케이. 고마워서 이제 어쩔 줄은 모르겠네. 명달 잘해줄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에 고추도 따야 된다는데요. 농사도 도와주시고. 좋은 놈만 따고. 알았어. 복지 이끄 들이도 지금 붉은 놈만 따세요. 네, 알았어. 내일은 안 되면 맨째 마늘에 데리고 끊게. 아니, 저 우리는 농사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요 텃밭이라도 조금씩 하고 그러면 또 옛날에 또 우리 엄마 혼자 살 때 생각해서. 이장은 나가 손이 모질해서 모든 깨로 이장도 들다가 좀 떼이야지. 이장도 우리 아들 맛집이요. 어르신들과 함께 밭일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살아생전 효심도 남달랐지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한 그 여섯 번째 인게 우리 집사람 보기 직전에 그 사람은 조금 이제 몸매도 좋고 아무튼 뭐 좀 싹싹하고 이런 것은 있어. 여자답게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 이런 칭찬하셔도 돼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고 그러는데 그거한테 오케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자가 뭐 좋다고. 23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25년을 한결같이 시부모님을 모신 아내. 아내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문제라면 어르신들 돕느라 집안일 살펴 여력이 없다는 거지요. 아, 나가 진짜 힘들어 죽. 이거 엄청 힘들어요. 이게 여자 힘으로는 못해요. 이게 남편은 석쇠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일마저 어느새 안 해차지. 소리 들어요. 저 저희 친정의 친정 아버지가 자네 그냥 아직 젊었으니까 이리 나와 가지고 광명에서 저기 제철소 저런데 들어가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안 된대. 자기 어머니 혼자 놔놓고 나올 수가 없대.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그 정성을 마을 어르신들께 쏟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꼭 비워야 돼. 놔두면 이제 저절로 쫙 버려져 가지고 새가 와서 다 주먹어 버리고. 집에 일은 언제 해요? 집에 일은 짬짬이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찍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자고. 어머니가 안 좋아하시겠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워낙 마음씨가 고와서 이런 거 해주면 엄청 좋아해. 내가 조금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자기가 하고 궁하면 통한다고 아내가 나서보지만 이거 하고 누구 보고 하라고. 아, 몰라. 개판으로 하든가 말든가 왜 몇십 년을 봐도 이거 이리 와서 이거 이리 오고. 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라 아내는 영 꽝. 아이고 저러다 다 망치겠네. 아니 뭐해? 어? 자기가 안 한 거. 그 아무 하는 거 아니야. 그 그래. 자기가 안 하니까 내가 하잖아. 나 자기가 안 하니까. 아까 새벽에 나 일나서 일찍 일나서 할 거야. 당신 안 볼 때마다 이제 내가 다 해버린다. 다 망쳐버리고. 진짜. 알았어. 아 좀 어디 가지 말고 좀 해. 안 돼서. 알았어. 진짜. 나 자기가 짜증났게 아니고 나가 짜증난다. 마을 일도 좋지만 아내 마음도 좀 살펴야지요. 20년 좀 넘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그걸 해볼 거라고. 이게 계속해서 될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은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긴 다릅니다. 이런 거 진작 해야지. 아내 골라게 그래요. 여보. 미숫가루는 안 그래 다 꼬서. 분위기 부드럽게 움직여보니까 말은 뾰루퉁해도 보세요. 말 없이 미숫가루를 두고 가는 아내. 이게 요즘 말로 찐사랑. 아니 뭐가 이쁘다고 해달랬는데 다 해준대요? 네? 그래도 같이 산 서방님이시잖아요. 이 더운데 고생했는데. 어렸을 때는 익숙하고 시골에서 좋은 시골 밥상처럼 부부란 존재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3년 치매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 대소변 다 받아주고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다 덮어가면서 살아있습니다. 34년 세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흘러왔습니다. 가끔 추닥이긴 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한데요. 몇 점짜리 남편이에요? 그래도 7, 80점은 줘요. 20점은 이제 자기가 그래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100점을 다 주면 안 되죠. 고운정, 미운정을 양념 삼아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좋은 것도 힘든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부부라잖아요. 밥 먹어! 저런 식으로 의사소통 하시는 게 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사랑인 거지요. 안 그래요? 미운 서방. 그래도 뭐라도 미겨야 될 것 같아서 생선도 꾹꾹 했네. 네. 자,
장밭도 안 줄래 했는데. 이런 걸 잡을지 모르죠? 이 바다에는 이게 없어. 금용고선 저것 잡으러 하면 이제 멀리 여수로 가야 돼. 영세 중대. 감사합니다. 아, 남편 애교가 철철 넘치네. 돌이켜 보면 곰살 맞은 남편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편찮으셨을 때. 네. 그땐 어땠어요? 힘들었죠. 처음에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딸이라는 생각을 내가 갖자. 그래야 내가 저 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파도 옆에 있는 걸 보면 돼.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다른 부모한테라도 이제 잘 보고. 살아 생전 아내를 참 예뻐하셨던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인데 잊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그리워집니다. 이튿날 일찌감치 마을 회관을 찾은 아내. 대가족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부부가 마을 어르신들의 점심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네요. 큰일 하시네요. 우리 엄마들 다 오시면 한 30명씩 네. 작게 오시면은 그래도 한 28명. 야, 아니면 동일 아닐 텐데. 도시락 한 두 개 싸고. 혼자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서인데요. 그 고생을 알아주는 건 남편뿐입니다. 좋은 일. 어? 네. 좋은 일 오빠. 살살해 살살. 원하던 짓을 다 하네 오늘도. 아 진짜 대단하신 분. 삼복도 위에 불 앞을 지키는 아내. 뭐라고? 뭐, 아 수상하네. 왜 그래요? 보다 못한 남편이 시원한 물가로 아내를 데려가는데요. 아, 좋은데 간다면서. 뭐 이상은 이런데도 어미 뭐 나오겠네 뭐 나와. 분명 나들이라고 했는데 어쩌지 좀 이상한데요. 나들이 맞아요? 이상 이런 데로 오지 말고. 대체 무슨 꿍꿍이래요? 어, 내 말 들었다. 아이고, 그걸 아 물고기. 그걸 언제 와서 났어? 어? 어제 나갔어. 나 났어. 어제도 나도 나고 그냥 일도 하고 와도 언제 와 났대. 할매들 명탕이 주면 좋아하겠다. 뭐 껍지도 있네. 하나 더 남았나? 기다려보기를 뭘 기다려봐. 그거 잡으려고 나를 데리고 왔구만. 그럼 그렇지. 어르신들 여름 몸부신을 위한 남편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거 맛있는 거 끓이고 딱끼리 갖고 줄 거야. 이보세요.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생각해봐. 당신은 내가 사랑하잖아. 어? 사랑한다고. 안 들린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딱 두 번 했다 하면 난리 나겠네. 부부란 같은 곳을 보는 거라고 하지요. 가는 길에 가끔 투닥이긴 해도 한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저는 확실합니다. 그 끝에는 분명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